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는 삼시세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끼나 드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세 번 밥을 먹죠. 그래서 우리는 삼시세끼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세 번 밥 먹을 기회가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밥으로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시세끼만 맛있는 밥 먹으려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삼시세끼 맛있는 밥 드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